엄마 책 읽어줘.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눈의 여왕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아주아주 먼 옛날 악마의 거울이 있었어요. 그 악마의 거울은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그게 무엇이든 반대로 보이게 만들었지요. 활짝 핀 꽃을 거울에 비춰보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시든 꽃으로 보이고 착한 어린아이들을 비춰보면 악마로 보이는 요술 거울이었어요. 어느 날 그 악마의 거울이 갑자기 깨지고 말았지요. 깨진 거울 조각들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떨어졌어요. 어느 한 마을에 사이가 아주 좋은 겔다라는 여자아이와 카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지요. 두 아이는 이웃에 살면서 친남매처럼 우애가 좋았어요. 그날도 겔다와 카이는 들판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놀고 있었지요. 카이, 어제 하다만 이야기 더 들려줘. 눈의 여왕 이야기? 알았어. 눈의 여왕은 몸과 마음이 엄청 차갑대. 그리고 눈의 나라에 숨어 살면서 자신처럼 마음이 차가운 아이들만 골라 데려간다고 했어. 정말? 너무 무섭다. 만약 우리도 잡아가면 어떡하지? 걱정 마, 겔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절대 잡혀가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악마의 거울 조각이 바람을 타고 그만 카이 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아야, 카이, 왜 그래? 괜찮아? 에이, 이런 시시한 이야기 하기 싫어졌어. 짜증나. 카이, 말을 왜 그렇게 해? 겔다, 너도 짜증나. 나 그냥 집으로 갈 거야. 카이! 겔다는 갑자기 변해버린 카이의 행동이 걱정되었어요. 밤새 카이가 걱정된 겔다는 날이 밝자마자 카이의 집으로 갔지요. 하지만 이미 카이는 집을 나가고 없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간 거야, 카이? 한편 카이는 마을 광장에서 온갖 불평을 하고 있었지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난다고. 그런데 갑자기 카이 앞으로 마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그 마차에는 얼어붙을 듯이 차가운 눈의 여왕이 타고 있었지요. 너도 나와 같이 차디찬 마음을 가졌구나. 나와 같이 눈의 나라로 가겠니, 카이? 네. 카이는 꼭 무엇에 홀린 것처럼 눈의 여왕을 따라 나섰어요. 안 돼, 카이! 가면 안 돼! 그때 가까스로 카이를 찾은 겔다가 카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렇게 카이와 눈의 여왕은 겔다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카이가 눈의 여왕을 따라간 지 며칠이 지났지요. 겔다는 언제나 카이와 같이 왔었던 들판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카이를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어. 결국 겔다는 카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지요. 조금만 기다려, 카이. 내가 어서 구해줄게. 겔다는 서둘러 카이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한참을 걷던 겔다는 강을 만났지요.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쩌지? 그때 강이 겔다의 신발 한쪽을 달라고 하였어요. 무척이나 아끼는 구두였지만 카이를 찾기 위해
겔다는 구두 한쪽을 강에게 주었어요. 무사히 강을 건넌 겔다는 아담하고 예쁜 집 앞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이미 겔다가 오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할머니 한 분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렴.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카이라는 남자아이 보셨나요? 카이는 모르지만 이리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조금 쉬었다 가렴. 그렇지만... 겔다는 카이 걱정에 마음이 급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여기서 천천히 오랫동안 지내다 가렴. 죄송해요, 할머니. 전 카이를 찾아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겔다의 머리를 빗겨주기 시작했어요. 전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서 빨리. 카이는 아주 무사할 거란다. 그러니 이 외로운 할미랑 좀 더 놀다 가렴. 네, 그럴게요. 할머니가 빗질을 할 때마다 겔다는 카이의 기억을 점점 잃어갔지요. 겔다는 카이를 찾아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결심을 다 잊어버리고 할머니의 집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겔다는 정원에 핀 장미를 우연히 보게 되었지요. 어? 이 장미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제야 겔다는 예전에 카이가 자신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해 주었던 일을 기억해냈어요. 맞아! 난 카이를 구하러 눈의 나라를 찾고 있었지? 모든 기억이 되돌아온 겔다는 재빨리 할머니에게서 벗어났지요. 겔다는 눈의 나라를 찾아 걷고 또 걸었어요. 드디어 눈의 여왕이 사는 성을 찾아낸 겔다는 카이를 찾았어요. 카이, 나야 겔다. 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응, 카이? 용케도 우릴 찾아냈구나. 카이가 집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넌 어서 이 성에서 나가. 겔다는 눈의 여왕이 무서웠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맞섰지요. 카이, 어서 내 손을 잡아. 하지만 카이는 겔다를 기억에서 지운 듯 했어요. 난 네가 기억나지 않아. 그러니 어서 내 앞에서 사라져. 카이, 나야 겔다. 우린 매일매일 만나서 즐겁게 놀았잖아. 네가 매일 해주는 재미난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냥 돌려보내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널 눈보다 더 차갑게 얼려버릴 테다. 그때였어요. 겔다? 카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요. 겔다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카이를 꼭 껴안았어요. 카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눈의 여왕이 겔다에게 마법을 걸어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겔다의 따뜻한 눈물이 카이의 눈 속에 들어갔던 악마의 거울 조각을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겔다는 눈의 여왕의 마법 또한 막아내었지요. 저렇게 보잘것없는 아이가 내 주문을 막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카이의 기억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겔다, 다치지 않았어? 카이, 기억이 돌아왔구나. 자, 내 손 꼭 잡아. 어서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래, 겔다.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눈의 여왕에게서 카이를 구한 겔다는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